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산은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보면은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걸 제가 좀 더 간추려 드릴게요. 자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간추려 드린 게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건. 다시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건. 이럴 겁니다. 그 외상 하는 건 이거 전체가 다 외상이다. 그죠? 아, 이거 경제 안 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기 쉽도록 요 자산 부분 있죠. 그죠? 요 자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산 하면은 현의 주, 사람 이름 생각하세요. 현시, 예주, 여자 이름 같네, 그죠? 현의 주, 외상권, 기타. 현의 주, 외상권. 그래서, 요거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이렇게. 자산.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인데, 시험에 이 자산 있죠, 그죠? 예.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더 간추려드려 보세요. 수입 비용에다가, 여기 아까 뭐 있었습니까?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원가 회계. 그 이 부분에서 몇 프로? 80%. 요게 몇 프로? 20%. 시험에. 요게 몇 프로? 80%, 요거 20%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요 자산에서 50%가 나옵니다. 50% 이상.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여기에서 30%. 요거 20%. 출제 비중이 이렇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네. 다시, 자산에서 50%, 거의 40문제에서 20문제가 이상 나옵니다. 최하 20문제, 뭐 21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20문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자산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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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에서. 네. 그 다음 부채자본 수입비용 회계변경 오류선 재무제표에서 여기에서 30%, 원가에서 20%, 우리 출제비 이렇습니다.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 요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50% 또는 52%, 어디 55%까지 나오기도 하고 여기 좀 줄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50%, 평균 잡아가 50%, 이거 30%, 20%입니다. 비중은 알겠죠, 그죠? 그런데 50% 이 나오는 부분이 요거, 요거, 요거. 현금, 예금. 자,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보세요. 자, 현금. 요걸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계략적인 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지, 공부 방향과 또, 요런 개정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개정과목. 우리 처음 시작하면은 좀 용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한 요 개정과, 이걸 개정과목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금, 뭐 여기 현금 있잖아. 그죠? 현금에서는 뭐냐? 공부할 게. 요거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편의상. 우리 여기서 알아보면 현금은 다 아시잖아. 그죠? 여기서는 뭐,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있다. 우리 회계상, 장부에. 이런 장부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정함을 기록하잖아. 그죠? 장부에 기록, 이걸 이제 왼쪽 우리가 차변이라 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이래 부릅니다. 어떤 분은 또 소변, 대변 그 말이 아니고 왼쪽을 차변, 알겠죠? 대략 DR, 크레딧 제가 CR로 표시합니다. 차변 대변이라 합니다. 아, 왼쪽을 차변이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구나. 알겠죠?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계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작이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수학자 루카 파치오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됐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또 개성부위가 좀 뛰어나다 하죠, 그죠? 예, 그 앞섰다 하는데, 아무튼 이거 그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왼쪽 오른쪽 했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석한 게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여기다가 이제 적을 때 여기다 자산을 적는데, 뭐 현금, 수표, 뭐 이렇게 배당금 영수증 이래 적으면 복잡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묶자, 이렇게 한 계정으로. 그게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자, 정해놔 버렸습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현금은 현금이란 말 쓰지 말고 편의상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자. 그럼 여기는 합니다. 여기에 그럼 들어간 게 뭐냐?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 대용 정권. 들어가고 또 언제든지 처리된 예금 있죠, 그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넣어버리자. 말이. 말이 길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현찰 통화하고 통화 대용 정권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뭐냐? 현금 대신에 쓰는 거. 막 가장 간단한 수표 같은 겁니다. 수표. 아, 이건 수표 같은 거구나. 뭐잘 생각하는 다음에 가서 우리 하도록 하고, 알겠죠? 수표 같은 거다. 요거 있죠? 예금.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우리 예금의 종류도 보면은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뭐 정기 예금, 정기 예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편의상 요구불 예금이라 하거든요. 언제든지 고객이 요구하면 지불해 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편의상 넣어놓자. 계정하고 분류입니다. 그리고 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걸 우리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옛날에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이 바뀌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데, 현금하고 유사하다. 현금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우리가 3개월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 보거든요, 회계상. 그래서 3개월 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3개월 내에 이제 만기가 엄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3개월짜리 엄이다. 응? 엄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지불해버립니다. 현금성 자산. 알겠죠? 그죠? 3개월 내에 했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은 현금에서는 요거 하나 알면 된다. 그죠?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현금, 뭐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형원자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두 번째, 이거 예금이 나오잖아. 예금. 예금에서는 뭘할 거냐 보세요. 우리가 예금인데, 요 예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예금은 뭐 보통 예금도 있고 당좌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외에도 은행에 가면 예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내용을 보면 실상 비슷한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은행마다 예,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요 우리가 요서 예금에 공부해야 될게 뭐냐?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 여기서는 포인트가, 공부할 포인트가 요거. 당좌 예금 뭐죠? 당좌 예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당좌 예금. 언제든지 우리가 예금할 수 있고 찰수 있는 거잖아. 이게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요거는 수표를 사용하죠. 찾을 때, 그죠? 내가 은행에 이 당좌거리를 트기 위해서는 은행과 좀 신용이 쌓여야 됩니다. 거래 실적이 좀 있어야 되죠. 그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만약 은행에 당좌예금 1,000만 했다. 그럼 수표를 주죠. 당좌 수표. 20회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면서 물건 사고 수표를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걸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라 이랍니다. 그럼 수표를 가지는 사람이 은행에 가져가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내주죠. 그게 바로 수표입니다. 당좌 수표. 그죠? 근데 만약에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돈안 준다.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게 바로 뭐죠? 부도. 부도났다. 수표 부도라 해야죠. 그죠? 아시겠죠? 이겁니다. 당좌 예금. 아, 요게 대한 거. 그럼 요게 뭘 공부할 거냐? 보세요. 우리가 당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 내가 우리 회사를 할게요. 내가 내하고 은행하고 있잖아, 그죠? 나는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당좌 예금을 은행도 100원이 돼 있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갖고 다니면서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30원씩 물건 사고 거래처 30원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딱 30원 빼버리죠. 돈 나간 걸로 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행에 아직 안 찾아갔다. 그 사람 바빠서 뭐그 다음 갈수 있죠. 그 나는 이제 오늘 월말인데 월말이 되어서 장부를 보니까 내 장부에 잔액은 얼마 돼 있고 70원 돼 있고 은행에 잔고 증명 얼마 돼 있습니까? 100원 돼 있죠. 이게 틀리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제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 어느 게 진짜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조정해 봐야 됩니다. 그요 불일치 원인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요걸 조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할건 플러스 하고. 뺄거 빼고 여기도 더하고 빼고 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서로 일치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조정 후 잔액이다. 요걸 조정 전 잔액은 틀렸죠. 조정 전 잔액이 요거 뭐라 한다. 조정 후 잔액이라 합니다. 요렇게 해준 걸 뭐라 부르고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공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에서 공부하는 건 뭐다? 현금 및 현금 자산, 요거 알아보고. 그죠? 예금에서는 뭐 하고? 은행 계정 조정표 하는 게 있다. 요게 서로 다르다, 요거. 다를 때, 요걸 맞춰주는 거,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거 하는 거, 요거 하나 알아봐야 되는구나. 요거 해주면 돼요. 그 예금 끝나버렸다, 그죠? 다음에 이제, 오면은 뭐가 있죠? 주식 있네. 주식. 주식. 그죠? 주식. 주식에서 뭘 공부하죠?
이장 이제 주식이 유가증권이잖아, 그죠? 뭐 할까요? 그죠? 예. 샀다가 팔고 하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주식은. 그죠? 자. 100주를. 알겠죠? 100주를. 샀다. 100원에. 주당 100원에 샀다가 샀습니다. 이걸 팔았다, 그죠? 처분. 몇 주를 팔았느냐? 7주 팔았다. 얼마에? 130을 팔았다. 지금 이제 결산 때 보니까 몇 주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오늘 현재 12월 말에 얼마냐? 요걸 뭐라 하냐? 시가라 이랍니다. 시가. 예. 말해보니 요게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느냐? 80원 되어 있더라. 그죠? 요런 게 있잖아. 예. 자. 그러면은 100주를 100원에 샀는데 70주를 요거는 뭐 예를 들어 5월달에 할게요. 요거는 12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보고. 70주 배서 팔았다. 그 여기서 뭘 알아보죠? 이익 봤으면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잖아. 그럼 처분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그럼 처분 이익이 얼마고 알아보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그냥 결산을 내가 갖고 있죠. 그죠?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걸 평가 손익이라 하는 거거든요. 평가 손익, 처분 손익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처분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이익이 이익이래고, 요거는 평가 손실인지 이익인지 모르겠네. 자, 얼마 주고 샀던 거죠? 100원에 샀던 게 80원 되면 뭐죠? 손해 봤네. 아, 손실이구나. 이렇게. 금액 얼마인지 아시겠죠? 30주에 30, 어, 900원 이익 봤네. 처분이. 요거는 30주가 20원 손해봤으니까 600원 손해봤네. 평가 손실. 요게 시험 문제라. 요거.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알아보는 겁니다. 예. 주식. 아시겠죠? 그죠?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이거 알아보는 게 주식에서 우리 공부할 게입니다. 주식. 예.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회계 원리는 한마디로 쉽다. 알겠죠? 누구나 꾸준히만 한다면 쉽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어떤 분은 예? 시작할 때는 참 열심히 하다가 그만 한동안 또 엄해버리고, 또 어느 날 또 마음이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꾸준하게 하세요. 알겠죠? 그럼 많이 하라고 말하면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 조금씩 하시면 돼요. 이해, 오늘 이해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또 제가 또 문제를 내드린 것도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알겠죠? 너무 부담감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만 꾸준히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이래서 한 9개월 투자하신다면은 예? 그런데 투자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강의를 3시간, 실제 3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3시간씩, 3시간 잡을게요. 감옥별로 민법도 3시간, 시도 3시간, 9시간. 일주일에 9시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9시간 보시면 된다고. 눈을 잡고. 일주일에 9시간이면은 뭐 시간 날 때 그죠.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좀 더 지내, 그죠. 그럼 오늘 좀 모아가지고 하루에 뭐 다 꺼낼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주일씩만 보시면 돼요. 매일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세요. 그 한목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모아놨다가 막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 한 9개월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 주택가자 자격증 가지고 예? 또 취업하시면 되잖아, 그죠?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취업하시고. 예? 저는 주택가자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2회부터 했으니까 뭐 굉장히 뭐 벌써 20년 넘게 했죠, 그죠? 예, 해왔으니까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 가볼까요? 예, 외상. 제가 외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외상 했는데, 여기 대표가 외상 매출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외상 의미가 뭐, 안 받은 거니까, 그죠? 대여금, 뭐, 미수금, 받으름, 뭐 이런 거다. 근데 시험에는 요것만 나와요. 외상 매출금 대해서. 외상 매출금. 그 뜻이 뭡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외상으로 팔고 나면 어떤 문제 생기죠? 우리 외상을 쭉 팔잖아, 거래처에, 그죠? 쭉 팔다 보면은 돈 떼이죠. 떼일 수 있죠. 그걸 대손이랍니다. 대손, 대손. 또는 손상이랍니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손상, 요즘 손상, 손상 많이 쓰는데. 손상 차손. 손상하려고 손상 차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손상 차손. 이렇게. 대손, 돈 떼이는 거. 그러면 돈 떼이는 대, 요게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우리가 돈 떼고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을 좀 고칠 겁니다. 집을. 인테리어 좀 새로 할 거다. 그래서 수선할 걸 미리 좀 저금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수선 충당을 하죠. 그죠? 좀 저금 모아 놓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퇴직금 주기 위해서 좀 모아 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퇴직 충당금. 뭐 정리금이 하기도 합니다. 그죠? 돈 떼일 걸 예상해서 미리 좀 정리해 놓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 이걸 요즘 뭐 손실 충당금이다. 이건 뭐 이렇게 또 예,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막 마찬가지 같은 겁니다. 알겠죠? 같은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손실 충당금, 대손 충당금. 예. 하여튼 요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100원 대손이 되었습니다. 100원 대손 됐다.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7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걸로 먼저 대체해야지. 요걸로 까고 모자라는 거는 비용 떨어야죠.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장부 정리하는 게 이렇게. 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외상. 아시겠죠? 그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에 또 할 때 말씀드릴 거고. 자, 다음. 이제 보세요. 여기 있잖아. 이게 뭐죠? 상품. 보세요. 일요일 날 예,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이걸 연도는 빼버릴게요. 100원에 사왔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죠? 50원이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가 이익 50원이잖아. 맞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기말에 재고가 기말에 재고가 30 있었다면 30원.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자,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는데 재고 30 남았다는 건 결국 얼마씩 팔은 120원 파는 거잖아. 그럼 이익 얼마? 2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 기초 제어가 있었다. 만약에 오심이 있었다. 장이 넘어왔던가. 50원 넘어왔고 100원치 사왔습니다. 150원이잖아. 150원에 그죠? 150원치 팔았습니다. 팔고 재고 30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응? 이익 얼마? 30원이네. 맞죠? 그죠? 보세요. 150원 있었잖아. 그럼 150원 있었는데 예. 지금 말이 약간 헷갈 제가 약간 꼬이 약간 꼬인데 다시 해볼게 보세요. 기초 자 예, 다시 요래 연도를 이어야 되겠다. 매입을 100원치 해서 이래 팔았습니다. 예, 이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제가 잠깐 약간 헷갈리겠습니다. 100원에서 100원이 팔아서 이익 얼마입니까? 50원 맞죠? 그죠? 맞죠? 그런데 자 이분 보세요. 요 기말에 지금 재고가 이 기말 재고입니다. 30 있었다.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평가하세요. 100원씩 사왔는데 기말 재고가 30 있다는 거는 얼마가 판매된 거죠? 70원 말했잖아. 얼마에? 150원에. 이익 얼마? 80원이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요것 아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요거 빼면 안 되고. 매입을 100원치 해왔는데 기말이 30원 남아있다는 거는 70원치 판매됐잖아. 그죠? 70원짜리가 얼마에 판매된 거죠? 150원에 판매된 거잖아. 그 이익 80원이다. 자, 이번에 여기 기초에 이게 재고가 만약에 60원 있었다. 70원 있었다 할까요? 70원.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보세요. 이번에 70원 재고 넘어왔는데 100원 사왔잖아. 170원이잖아. 그죠? 170원인데 30원 남아있으니까 얼마 팔렸죠? 140원이 팔렸잖아. 얼마에? 150원에. 이익 얼마? 10원이지. 헷갈립니까? 다시 기초에 집 있었잖아. 70원 그죠? 100원 사왔으니까 170원이잖아. 그죠? 170원인데 기말에 지금 재고가 30원 있으니까 판매된 게 140원이 나갔잖아. 얼마에? 150원에. 그 얼마? 20원. 요 원리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 막 중간에 갈라넣기 문제. 이게 상품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10개를 사왔는데, 10개. 알겠죠? 단가는 10원짜리 사왔다. 또 그 다음날 10개 또 사왔다. 그죠? 이번에 단가는 12원에 사왔다. 그 다음날 몇 개 팔았느냐? 15개 팔았다. 얼마에? 15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받습니까? 이건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죠? 요걸 먼저 파란 걸로 기정하는 거는 무슨 법? 예. 선입, 선출법이랍니다. 요걸 먼저 파란 거고, 요거 나중 팔아서 이건 무슨 법? 후입, 선출법이랍니다. 요거 두 개를 평균 내면 무슨 법? 평균법이랍니다. 따라서 요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느 걸 선택하든 그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알겠죠? 요거. 여기 우리 상품에서 공부할 겁니다. 상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이다. 그죠? 건물에서 뭐 할 거냐? 보니까 좀 상식이잖아. 그죠? 예. 왜 제가 쉽다 하는? 왜? 상식이니까, 상식. 그 여러분들 아는 상식이니까 쉽다 이겁니다. 쉬워서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느끼고 아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옳은 거 아닙니다. 건물에서 뭘 할 거냐, 이 보세요.
자, 이거 하는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보세요. 사왔다, 그죠? 10만 주고 사왔는데, 이거, 예? 예, 잔존 가치가 만 원이다.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이걸 3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받느냐? 무섭니다.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거. 자, 10만 원에 사왔다가 7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죠. 그 3년 동안 뭐가 있었다? 그저 가치 감소 있었잖아. 요거, 요거, 요걸 뭐라 한다? 가치 감소를 뭐라 하고? 감가. 이거 우리가 감가 상각비라 이랍니다. 요걸 빼줘야 되잖아, 여기에서. 그죠? 얼마씩 강화상각 됐을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10년 후에 남아있는 가치. 그럼 실제 10만원짜리가 10년이 지나서 만원 돼 있으니까 10년 동안 9만원이 가치 감소되죠, 그죠? 10년이면 1년에 얼마씩? 9천원씩.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얼마? 2만 7천원 감소됐죠. 요게 감가 상각 누계라 하는 겁니다. 그 자, 다시 1년에 얼마? 9천원 이해되죠? 그죠? 9천원씩 3년이면 2만 7천원이잖아. 10만원짜리가 2만 7천원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장부상에 남아있는 건 얼마? 7만 3천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얼마? 3천원 손해봤네. 손실 3천원이다. 처분 손실 3천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때 요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암산할 수 있지만 숫자가 만약에 뭐 500만원이다 뭐 458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계산 암산 안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분야에 나와.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하면 이게 50%. 여러분들 과락이 몇 점이죠? 40점이잖아, 그죠? 벌써 50점 따는 겁니다, 50점. 그리고 이제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여기에서 30%. 그리고 원가액에서 20%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략적인 것, 전체 흐름을 말씀드렸고, 또 자산에서 공부할 게 어떤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 교재,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이 교재 있죠? 그죠? 주택관리사 이제 대비해서, 다음, 예, 요 대비해서 25회죠?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하니까 25회 대비해서 요 교재입니다. 교재는, 예, 요 교재, 아시겠죠? 그죠? 요 교재네, 요, 우리, 주전무. 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요 주전부는 주택관리 전부 무료라는 뜻입니다. 예, 카페에 이제 요 교재 구입도 할 수가 있고 교재는 있어야 되죠, 그죠? 강의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근데 교재는 하나 구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저하고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계절부터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나갈 겁니다. 진도 나갈 겁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 준비 주셔야 되는, 물론 당연히 교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준비물. 계산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하고 연습장. 아시겠죠?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요 교재하고 요거 꼭 좀 필요하니까, 예, 같이 해서 여러분들, 내년, 25회 시험에 대비해서 모두 꾸준하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막 머리 좋고 나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꼭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 또, 결심을 했으면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또 주택관리사로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한번 근무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절대 후회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또 노후 보장도 되고 아시겠죠. 나중에 또 제 직업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직업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